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또 쇼핑을 했어요. 하나 더 샀어요. 제가 산 모델은요, 나이키 N35사 라인의 에어포스 타입 1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N35사 라인이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에는 이 제품을 나이키 매장에 가서 그냥 사실 수 있더라고요. 짜잔, 짜잔. 너무 이뻐. 요 디자인으로 에어포스 타입 1 제품이 나왔고 드롭 타입도 나왔고요. 허락치 스타일도 나왔는데 드롭 타입이 너무 이뻐서 드롭 타입이랑 에어포스랑 고민 끝에 에어포스로 샀어요. 나이키 빠돌이 빠순이 분들이라면 에어포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에어포스 제품은 오랫동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기존 에어포스 제품보다 조금 나는 특별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강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샀다고요. 제가 에어포스가 기본 에어포스가 있고 바로 요 제품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고 ACW 콜라보 제품 에어포스가 있어요. 이 에어포스 ACW 라인과 이 N35사 라인은요, 이게 남성용 신발이에요. 남성용 신발이라 250부터 나오는데 또 우리 엄마가 나를 크게 낳아줬잖아 이래. 그래서 저는 245를 보통 신는데요, 남성용 제품 250이 꽉끈과 약간 두툼한 양말을 신어주면 맞더라고요. 신발이 작으면 못 신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크면 신어요. 뭐라도 넣어서 내가 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산 N35사 라인의 에어포스 타입 1 제품은요, 일단 썸민트 화이트 컬러가 나오고 이 모델이 블랙 컬러로도 나와요. 이 신발의 가피를 보시면요, 화이트 톤이 두 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신발의 가피와 미드솔 부분을 이렇게 고무 하나가 덧대어져 있는 디자인이 딱 박혀있는데 이게 뭔가 투박하면서도 갬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때가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에어포스는 때가 타야 이쁜 것 같은데 빈티지한 그런 갬성? 그래서 보는 이 옆면, 이 겉면과 옆면이 달라요. 그래서 산 거예요. 이 옆면을 보시면요, 반투명한 재질로 들어갔어요. 요즘 나이키 제품들이 이 반투명 재질이 엄청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것 또한 그 반투명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막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이는 거야. 약간 해부학적이야. 벨크로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벨크로 스트랩을 이렇게 당기면 요 위에 혀 있죠? 신발의 혀 부분이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혀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신어라, 조여서 신어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조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겉멋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짰다 붙였다. 거기에다가 원래 나이키 술씨가 그려져 있어야 될 요 부분에 N35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손으로 쓴 듯한 그런 느낌의 글씨체로 적혀 있어서 전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대망의 포인트, 이렇게 니온 핑크 스티칭이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진짜 시선 강탈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 너무 극찬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난 극찬을 해야지. 이건 내가 샀으니까, 내가 좋아서 샀으니까. 이 니온핑크와 대비되는 컬러감, 이 턱 부분이 되게 신기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엄청 좋을 것 같고 쫀쫀하고, 에어포스를 처음 신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발등뼈가 높게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신발 혀 부분이 딱딱하면요 발등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것까지 걱정을 했나 봐요. 내 발 아프지 말라고 그 컬러감마저 이뻐. 말해 뭐해. 블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루, 화이트, 니온, 핑크, 블랙 요 조화가 정말 미니멀하게 들어가 있는 깔끔한 느낌의 신발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착용감은요, 제 발이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기도 하지만 기존 에어포스 제품과 착화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감 또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냥 좀 더 이쁘고 유니크한 에어포스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N35사 라인이 한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서 저한테는 더 개꿀. 뭔가 더 유니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무튼 저는 이렇게 또 신발 하나가 늘었습니다. 내 아가 너무 좋아. N35사 라인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이키 M34 라인의 에어포스 타이범 제품을 리뷰해드렸는데요. 아니, 자랑해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발 베이비들을 이렇게 탈 예정이니까요. 제가 요즘 좀 스토커질을 하느라고 신발에 조금 소홀했어요. 이쁜 제품 있다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쇼핑을 자랑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